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폭죽 아래 차량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 둔기를 든 사람들은 어지럽게 내달리며 경찰을 위협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형 매장은 시위대가 몰려들어 파손됐고 약탈도 벌어졌습니다. 항해 시위는 옆나라 벨기에까지 번져 브뤼셀에서만 20명이 구금됐습니다. 17살 소년이 경찰총에 숨진 사건에 유엔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엔은 평화 집회를 당부하면서도 인종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시위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지금은 국가가 법 집행할 때, 인종차별이라는 깊은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때입니다. 라고 지지 의사를 표시합니다.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과 군경찰은 4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화재 4천 건, 체포 인원 900명을 넘자 프랑스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때 엘튼 존 콘서트에 참석해 비난을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SNS 때문에 아이들이 집회에 나온다며 부모들이 자제시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진 연금개혁 반대 시위와 달리 한 소년의 죽음에 책임을 묻는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며 프랑스 당국과 마크롱 대통령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프랑스 사회의 불안과 분노에 대한 갈등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과 군경찰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시위는 항의와 폭력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파리와 브뤼셀 등 여러 도시에서 파괴와 약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이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평화 집회를 당부하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걱정하며 SNS를 통해 부모들에게 집회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